그리고 가격 하락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과거 2018년의 이 하락에서의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더리움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대비 어떻습니까? 이더리움. 더 날아갔었습니다. 당시 2018년 보시면요. 그냥 사정없이 내리꽂았던 이런 시절이 있었죠. 이더리움이 한때 거의 이건 10만원도 안 됐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이더리움을 가지고 뭘 했냐면 ICO를 했었습니다. Initial Coin Offering이라고 있다. 뭐 주식 같은 코인, IPO와 같은 개념인데 지금 ICO가 거의 사라졌죠. 그 당시에는 이더리움이 많이 필요했고 가져갔죠. ICO에서 그러니까 ICO하는 어떤 코인 프로젝트가 새로운 코인 A가 있으면 이더리움하고 바꿔치기 됐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빤스를 할때 이제 그동안 이제 이 쉣코인을 똥코인을 사람들한테 뿌리고 본인들은 이제 프로젝트들을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던 거를 팔아 제끼면서 이더리움이 판매가 매도 압력이 가속도가 붙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디파이 계열 해가지고 또 이때 부채비 맞았을 때 그때 한번 터졌었죠. 지금은 이제 또 뭐냐?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터지는 겁니다. 연쇄 반응이 터지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연쇄 반응이 어디까지 갈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각 이런 하락장에서 아, 좀 우리가 깨달을 만한 게 현물조차도 이게 다들 어디인가에 스테이킹하고 막 랜딩하고 이래다 보니까 지금 막 여기저기 막 복잡하게 투자하다 보니까 하락할 때도 현물도 이제 가속도가 붙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어떠한 그 대상이란 것은 치환되면서 이게 바뀌지만 이 형태와 그런 움직이는 그 모션 자체는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갔습니다. 진짜 역사는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진짜 왜 그런 유명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와, 이거 진짜 누가 지은 말인지 진짜 너무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 암호화폐 시장,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의 탐욕과 그게 잘 코인과 이게 잘 어우러지면서 극단적인 그런 가격 변동성이 나오는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너무 이건 명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만하면 이제 무서운 얘기는 좀 많이 했는 것 같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정도는 다들 예상하셨을 거예요. 옛날에 뭐 베리 실바트도 뭐 다시 중국이 오픈한다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트위터로 바로 이 기사입니다. 상하이 고등인민법원은 비트코인이 중국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법적 가상자산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해서 요 기사 나왔던 거고 요 기사가 요겁니다. 중국에서 지금 막 채굴이란지 여러 가지가 금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굴이 지금 전 세계로 다시 빠져나갔고 중국의 해시레이트는 공식적으로 제로입니다. 물론 뭐 알아서 채굴하는 데도 있고 지금도 채굴하다 걸린 데도 많아요. 금지됐던 녀석이 금지됐던 국가가 다시 오픈한다면 그건 또한 호재가 될수 있는 것이죠. 여기다 추가로 하나 더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지금 저축률이 되게 늘어났대요. 투자할 곳이 없어 중국 베이징 1인당 예금 4천만 원 돌파. 중국 지준율 0.25% 인하 배기 좋은 공급. 이거 4월 15일 기사고. 부동산 증시 회피하며 저축률 증가세. 일단은 지금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언젠가 이 시장은 또 계속 하락장은 없겠죠. 언젠가 회복되고 나면 또 이런 대기됐던 자금들이 또 시장에 또 투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발 법적 가상자산으로 인정이 제대로 돼서 아직은 좀 단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돼서 중국에서도 투자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이건 뭐 좋은 소식이겠죠. 중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또 말씀드리는 것이 중국이 또 다시 이렇게 또 만약 인정되고 새롭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전과 같이 또 중국발 규제 악재들이 또 재료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해먹겠죠. 열었다 닫았다 해가지고 아마 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또 중국발 하락이 일어났다 하면서 또 아마 우리가 미래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요게 중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 첫째 말씀드렸고, 자, 두 번째.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현물 ETF입니다. 그레이 새끼. SEC와 비공개 회의 진행을 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시 80억 달러 가치를 생산한다. 뭐 이런 기사. SEC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레이 새끼에서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지금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을 일단은 2023년 제가 영상으로서 한번 만든 적 있죠. 2023년 중순에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2022년 말로 하다가 이제 2023년 중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비트코인 선물 ETF들이 최근에 선물 ETF 승인되는 것은
1930년도 법으로 자꾸 승인하고 있어요. 그죠? 이상하죠? 지금 선물, 그러니까 현물에서 필요한 게 1930년도 법이고 선물에서 필요한 게 1940년도 법인데 지금 선물거래 ETF가 미국에서 승인하고 있는 선물거래 ETF가 현물거래에 해당하는 1930년대 법으로 승인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하다. 이것도 영상에서 이전 영상에서 다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잠깐 간단하게 살펴봤고 현물 ETF가 왜 중요한데 아 현물 ETF 하면요 비트코인 진짜 사야 됩니다. 비트코인 진짜 커스터디 업체 통해서 보관하든가 진짜 보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트코인의 수요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ETF라니까 Exchange Trading Fund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티커 네임으로서 실제 계정할 때 들어가가지고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ETF지 않습니까? 지금 장외 거래하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는 즉 리테일에서 거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매우 이거는 그레이 새끼한테도 되게 좋은 일인 거죠. 왜냐하면 GBTC로 거래하는 건데 지금 GBTC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GBTC에서 그러니까 원래 당연하게 비트코인을 축적해서 모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다 걸려버렸죠. 그리고 비트코인 성장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트코인 성장을 견인했던 것은 이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집량하고 비트코인 상승의 그 패턴 다 분석해드렸잖아요. 그죠? 그거 보시면 되게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언젠데? 그래 좀 빨리 얘기해봐라. 언젠데? 자 이것도 사실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유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사성. 호주에서 최초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됐습니다. 원래 출시된다고 해놓고 미루고 해가지고 이제 됐어요. 자 그런데 당황스럽죠. 아니 현물 ETF가 지금 됐다고 하는데 현물 비트코인 ETF가 됐다는데 가격이 어째서 이럴 수가 있냐 이러실 건데 요걸 보셔야죠. 미국이 아니라 호주입니다. 미국이 되어야 됩니다. 금 ETF도요 미국이 된 이유로 올라갔죠. 왜? 미국 거래량이 전세계 거래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것을 딱 접하고 나서 가장 유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는 금 ETF입니다. 금 ETF. 물론 금의 흐름은 요렇게 천천히 흐를 동안 비트코인의 사이클 주기가 짧으니까 이게 천천히 흐르는 것보다는 더 빨리빨리 흐르는 특성이 있죠. 금은 너무 느리죠. 어찌됐든 금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요 금 한번 보자고요. ETF의 흐름입니다. 금 ETF, 금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금의 가격이 이렇게 올랐었습니다. 그죠? 과거 금 ETF, 금 현물 ETF를 보니까 최초의 금 현물 ETF는 2003년 호주에서 출시가 되었대요. 그리고 미국은 그 다음에 2004년에 도입되었다. SPDR, Gold Trust ETF, 이거 현물 ETF잖아요. 금 거, 실물금. 그럼 2003년에는 호주네, 2004년에는 미국이네. 과거에도 호주 먼저 하고, 미국 가고, 미국 현물 금 ETF 되고 나니까 가격 올랐고 호주하고 미국하고 이 패턴이 지금 이번에도 호주 현물 비트코인 ETF 됐고 이제 10일 이번에 시작하고 미국 시간 문제잖아요. 지금 법 개정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사실 시간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스탠스를 어떻게 잡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다르고 어다르다. 같은 현상을 놓고 삼든 비관적이고 같은 현상을 놓고 삼든 긍정적입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어차피 시간 문제입니다. 비트코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알트코인 솔직히 또 개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따로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 제가 언제 될지 몰라요. 뭐 지금 채팅창에 뭐 7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마 저 그레이스케일 GBTC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게 현물 ETF로 전환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가능성이 있는 것이 7월이라는 얘기 때문에 7월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GBTC보다는 현물 ETF에서도 우리가 봤다시피 다른 투자 상품일 수도 있어요. 자, FOMC 스케줄 이제 5월은 지났고요. 6월은 14일, 15일입니다. 자, 14일, 15일에 일어날 일 지금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0.5% 금리 인상, 둘째, 대차 대조표 축소가 이제 처음으로 일어난 때입니다. 5월 물가지 CPI 나오는 게 그 6월 FOMC 회의 나흘 전인 다음 달 10일 발표된다. 여기 나오네요. 아, CPI 발표가 일단은 6월 10일에 발표되고 그 다음에 FOMC가 6월 14일, 15일이에요. 6월에 지금 이 그림을 좀 대충 그려보면은 6월 14일, 15일에 결정하기 전에 이 5월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 발표가 6월 10일에 있잖아요. 요거 보고 그러면 여기 반영되겠죠? 하나 더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 이건 좀 여러분들께
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 각자에게 정답이 있어요. 같은 차트, 같은 숫자를 보고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흔히 여러분, 우리가 좀 경험했던 부분 중에 트윗에서 특히 대표들의 하는 말. 괜찮습니다. 뭘할 계획입니다. 이런 얘기들. 그걸 보고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연준에서 파월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구두 개입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실천하지 않지만 한번 말로써 시장을 움직이는 거.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은 거의 대부분 구두 개입입니다. 거의 대부분 말로써 그냥 조지는 시장입니다. 재밌는 거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같은 차트예요. 같은지 비트코인 가격 차트예요. 어떻습니까? 얘를 보시면 이걸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와, 바닥이네. 이제 오를리만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거고, 좀, 봤던 것 같은데, 다른 데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많이 믿으시죠. 정말 순수하게 믿으십니다. 그런데, 잠깐만, 선을, 요, 그어놓은 선을 바꿔볼까요? 요 선들을요? 잠깐만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같은 겁니다. 이상하죠? 보조선을, 어떻게 그냐에 따라서, 누구는 아 상승만 남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누구는 아좀더 하락할 수 있겠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뭐 저것도 이상한 소리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러시고 넘어가시겠지만 정말 이런 것들의 이런 보조선을 사람들이 이제 눈 속임을 할수 있는 이런 보조선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여러 가지를 보신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보여주는 거 그냥 그 그대로 곧이곧대로 순수하게 믿으시는 분들도 너무 많더라.